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어제도 테슬라 주가가 난리였죠. 연초에 비해서 140% 올랐다고 하니까. 와, 이거 뭐 비트코인입니까? 원인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포드 GM이 테슬라 충전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미래네. 맞네. 이러면서 주가가 오른 거죠. 이거 발표한 지는 꽤 됐어요, 사실. 꽤 됐는데 어제는 도대체 왜 올랐나? 크라이슬러까지 테슬라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이죠. 야, 이러면 진짜 테슬라가 표준이 되겠구나, 이런 건데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그 미국 정부가 이전에 CCS를 밀었으니까, CCS를 미국 정부가 밀고 테슬라는 그 반대로 테슬라 방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둘이 막 대립한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저께 발표된 백악관 자료는 좀 다릅니다. 환영하는 입장이었어요. 백악관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전기차 충전소 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10조 원입니다. 아무리 테슬라라 그래도 1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이 뭐라고 하냐면, 테슬라가 CCS도 지원하니까 테슬라 지금 이 지원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NACS를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생각해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협의하는 거, 이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정부가 약간 뒤에서 조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짬짬이한 게 아닌가. 여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현대는? 아니 그렇게 잘한다는 현대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표준이 CCS인데 계속 쓸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CCS1을 쓰는 주요 국가 북미하고 한국밖에 없었어요. 유럽 전체, 동남아 전체, 호주 전체 할 거 없이 다 CCS2 씁니다. CCS1, CCS2 이러니까 헷갈리고 막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CCS1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동그랗게 생기고 안에 핀이 5개가 있어요. CCS2는 이렇게 동그라면서 위가 깎인 거, 그러면서 이게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다르게 생겼어요. 다들 요 깎인 걸 쓴다는 거지. CCS1에서 요번에 미국 빠져나가고 나면 한국만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CCS1 표준으로 채택할 때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다 수출해야 되니까 CCS1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미국이 빠져나가 버리면 명분이 없어지네. 게다가 우리밖에 안 남네. 그러면 한국이 갈라파고스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한국의 렉서스 UX300E 이거 우리나라 출시했을 때 다들 야 아직도 차대모 쓰는 나라가 있네 크크크 이랬잖아요. 이거 다 비웃었는데 일본이 혼자서 차대모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잘라파고스다 뭐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CCS1을 계속 쓴다고 하면 우리 뭐가 됩니까? 콜라파고스 되는 거죠. CCS1은 장점이 하나도 없죠. 일단 형태도 나쁘지만 기능도 떨어지고 수출에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 볼 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더 늦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외 매체에서도 그래요. 해외 매체에서 한국도 곧 테슬라 방식으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CCS2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에이 설마 저걸 계속 쓰겠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 방식 NACS 넥스 굉장히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고요. CCS2 이거 모양이 좀 별로예요. 크기도 좀 크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근데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도 오늘 살짝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주가 아주 뜨겁죠. 제가 영상 찍는 단계에서 어저께 3.55% 올랐네요. 와, 이젠 좀 주춤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전 뭐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건 별로 원하지 않고요. 1년에 한 10% 20%만 올라도 아유 해피하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 근데 뉴스 보면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 역대급 랠리, 충전 시장 지배력 올랐다, 뭐 브레이크 사라진 테슬라. 야 이거 좀 너무, 아니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이거 뭐 갖다 받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야 이게 잘 나간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뭔가 잘못 쓰신 것 같죠? 여튼 지금 연초에 비해서 140% 올랐으니까 6개월 만에 2배 정도 올랐다는 건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걱정스럽긴 하고요. 어쨌든 시가총액도 1000조 원을 다시 올랐습니다. 1000조국이라고 미국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1000조국 아니고 1000조슬라. 야 대단합니다. 현대기아차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야? 83조. 그리고 세계 1위라는 도요타. 토요타는 사실 자동차 회사라기보단 금융회사기도 하고 하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삼성그룹 같은 그런 회사죠. 일본에서 최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369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개인만 봐도 세계에서 2등 부자가 됐다, 뭐 가장 빠른 시일에 돈을 잃은 사람 1등이다, 뭐 이렇게 조롱받았었는데 다시 세계 1등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주가 오른 것 때문에 세계 1등 부자가 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지난 5월 말에 나온 기사에서 이미 세계 최대 부자가 다시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동안 1등 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르노죠. LVMH 회장. LVMH 아시겠지만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예요. 럭셔리의 대표 주자죠. 이 LVMH와 이 LVMH를 소유하고 있는 디오르. 디오르와 LVMH의 대주주가 아르노입니다. 이 아르노 가문이 그래서 이쪽에 지배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1등이야? 아니 럭셔리 제품이라는 건 가죽 제품 이렇게 럭셔리하게 만드는 이런 거잖아. 그런 사치품인데 그런 사치품을 만드는 사람이 1등이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인류를 발전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있다는 거. 이건 좀 아쉽죠. 사실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기술의 첨단을 얘기하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왠지 저한테는 마음이 더 놓이는 부분이 있네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다시 1위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대서특필. 얼마 전까지는 테슬라 망한다 으아 이랬었잖아요.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 보면 테슬라 주가 80% 추가 하락 가능성.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바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80% 하락한다 그랬어요. 가장 과대평가된 주식 중 하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주식이라고 진짜 아무 말이나 막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80% 하락 진짜 확실하면 숏에 베팅을 하세요. 숏에 전재산 몰빵을 하시지 왜 이렇게. 아니 잘 모르는 거죠. 사실 모르는 겁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80%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80%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기사가 아니고 저주죠. 이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걸 알아. 기자도 분명히 80%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는데 알지만 그래도 그냥 싫어. 테슬라가 밉고 일론 머스크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인터넷 트위터에 올라온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확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투자하신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올라간다고 해서 투자하셔도 안 되고 내려간다고 해서라도 안 됩니다. 기사가 막 이렇게 뜨니까 와 기사 보고서 추매 가자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떨어지면 와 테슬라 망한다 팔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게 되죠.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보해 주셨는데 주식 갤러리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요. 김한용 테슬라 평단 120불. 평단이 120불은 아니에요. 근데 평단은 120불 아니고 제가 한 200불 정도에 한번 샀어요. 그러고서 이게 100불 정도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했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 뭐 테슬라 망한다 와 쌤통이다 와 테슬라 뭐 좋다던 유튜버들 다 망해라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 이렇게까지 커뮤니티 반응이 안 좋으면 어머 지금이니? 하면서 그때 104불에 딱 물을 탄 적이 있어요. 물 타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죠. 제가 물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다 올라간 거죠. 그렇죠? 하여간 그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여튼 언론사 반대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사 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절대로 주식 사는데 이걸 가지고 좌우하시면 안 되고 제 말도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어디까지나 사실만 전달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좀 느긋하게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이 추세를 보고 샀는데 내려갔을 때 어떻게 안 팔아? 추세밖에 내가 본 게 없는데 당연히 내려가면 팔게 되고요. 올라가면 사게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최근 주가 상승의 원인이 뭐였냐? 크라이슬러가 속한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테슬라 충전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근데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 이게 검토하다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건 하긴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을 보면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이나 포드나 이런 회사가 갑자기 우리 테슬라 방식을 쓰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아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와 대박 킹왕짱 이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 우리 테슬라 안 쓸래요 하면 그 주주는 뭐가 돼? 주주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지겠죠. 땅은 뭐야? 지하실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떠받들어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 테슬라 별로네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갖고도 결국에 미국 빅3는 모두 테슬라 방식을 채택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텔란티스가 말이 크라이슬러가 속한 그룹이지 스텔란티스는 거대 기업입니다. 거대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라이슬러 있고요 지프, 닷지, 램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에는 슈퍼카 마세라티가 있죠. 이태리 피아트 있죠. 푸조 있죠. 시트로잉 있죠. DS 있죠. 오펠 있죠.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된 게 스텔란티스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미국보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더 많아요. 미국이 더 많이 하고 이거 지금 옛날 얘기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아주 큰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세기 말이었어요. 98-99년 이쯤에 세기 말에 자동차 회사들이 다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리포트가 어떤 게 나왔냐면 세계 자동차 회사는 5개 남고 다 망한다. 이 5개로 다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크라이슬러 이건 굉장히 비실비실하는 상황이었고 벤츠도 아 우리 이러다 우리도 가는 건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결국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모두 다 망한다. 근데 벤츠는 그때 미국에 그렇게까지 많이 팔지 못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벤츠가 미국에다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크라이슬러 저
하고 회사가 망할 것 같네. 근데 크라이슬러 가만 보니까 차가 쓰레기야. 차가 쓰레기인데 차를 저렇게 잘 팔아? 오! 야, 얘네 세일즈 잘하네. 세일즈 얼마나 잘하면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잘 팔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야, 크라이슬러랑 우리 합병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임러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하고 그때 회사 이름이 다임러 크라이슬러. 디터 제체가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이끌던 시대가 있었죠. 제트 박사. 아, 닥터 제트. 너무 멋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차들이 나왔습니다. 이 하얀 거 탑에 나오는 장준혁 교수의 차.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 SLK를 가지고서 크라이슬러 버전으로 만든 거, 이거를 크로스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파이어를 장준혁 교수가 이 초반에 탑니다. 장준혁 교수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과장이 되죠. 그때 존스 홉킨스에서 오신 차인표하고 둘이 막 이렇게 수술 경쟁하다가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나? 아무튼 그래서 과장이 되고 나서 그때 타는 차가 300C입니다 이것도 벤츠 E클래스 기반이죠. 일단 그 전까지 이 크라이슬러가 가지고 있는 차 뭐 다 그냥 형편없었어요. 근데 지금 크로스바이어도 그렇고 300C도 그렇고 어우 300C 멋지잖아요? 지금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300C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롤스로이스였어. 아 진짜 진짜 앞에 튜닝을 롤스로이스 튜닝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제 어이가 없긴 했다. 아무튼 그때 당시 그래서 둘이 잘 되나? 했는데 이 벤츠가 볼 때 약간 크라이슬러 좀 문제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학을 띠게 되죠. 점점점 문제가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서 벤츠는 미국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져요. 물량이 되네? 우리가 굳이 합병할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임러 측에서 야 우리 그냥 다시 헤어지자. 300C 플랫폼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크라이슬러는 야 우리 신차 개발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신차는 다 너네한테 맡겼는데 너네 떨어지면 우린 뭐 먹고 사냐?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 먹고 떨어졌던 그 300C 그걸 이거라도 계속 팔자 하면서 계속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몰랐지. 이게 지금 2004년에 나온 차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팔고 있어. 내년에 단종된다 만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300C 하나 가지고 뭐 이 회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다임러하고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한 2010년 초에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파산을 해요. 파산 보호 신청을 해서 파산 보호 상태일 때 그때 당시 크라이슬러를 보면서 크크크 너네 힘드냐? 하면서 왔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아트. 저희는 그때 당시 조금 웃겼어요. 왜냐면 이 피아트는 조그만한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 500 친퀘첸토가 메인이에요. 대충 요만한 차들 만드는 회사. 근데 지금 크라이슬러는 대 크라이슬러인데 집, 램, 뭐 닷지 뭐 이런 거 있는 크라이슬러인데 이게 여기서 산다고? 아무튼 그때 당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사는 게 잘못된 표현이다, 크라이슬러가 피아트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을 보면 알죠. FCA라는 이름,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 FCA인데요. 피아트가 앞에 있잖아요. 크라이슬러가 인수했으면 CFA겠지. 그래서 FC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게 2014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피아트 입장에서는 이 대형차를 너무 만들고 싶고 크라이슬러 입장에서는 피아트가 가진 여러 브랜드들을 좀 사용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피아트가 그때 당시 뭐 미국에서 잘 팔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아트의 마세라티. 마세라티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페라리. 잠깐만, 마세라티 페라리. 야 이거 괜찮네. 크라이슬러, 야 마침 우리 진짜 끝내주는 플랫폼이 있어. 이거 너네 마세라티 페라리 이름 붙여서 팔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너네 차가 있어? 야 우리 모르냐? 우리 E클래스 플랫폼 있어. 몰랐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온 차가 있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진 E클래스 300C를 마게조에서 만든 차가 바로 마세라티 기블입니다. 아니 대체 벤츠 사골이 지금 몇 년째 울거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 또 반대로도 차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피아트에는 500X라는 차가 있어. 500X라고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오프로더를 만들었는데 500이라는 차가 워낙 귀엽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오프로더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 이거 미국에다 갖다 팔면 좋겠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프 디자인을 한번 입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차가 지프 레니게이드. 마세라티 기블리도 그렇고 지프 레니게이드도 그렇고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뭐 원가도 굉장히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다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으면 이게 그렇게 큰 인기를 끌기 어렵겠죠. 그래서 FCA는 지금 제대로 된 자동차라고 할 만한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저주에 다시 한번 휘말리게 되죠.
크라이슬러의 저주는 다들 아실 텐데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은 회사가 크라이슬러입니다. 크라이슬러 타워가 지금도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멋진 타워죠. 그 크라이슬러가 마천루의 저주라고 해서 그 빌딩을 지은 이후부터 계속 꼬꾸라지죠. 크라이슬러를 건드리면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트도 당연히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면서 야 이게 너무 큰 고기를 삼켰나? 이런 상황이 되고 굉장히 허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FCA가 만들어진 지 한 5년 있다가 진짜 뜬금포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한테 야 우리 회사 좀 인수해 줄래?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르노 닛산이 인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일은 사실 드문데 이거는 말하자면 무릎을 딱 꿇은 거죠. 우리를 만약에 인수하시면 단번에 연간 14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1000만 대를 넘는 자동차 회사면 그냥 1등이 됩니다. 진짜 세계 최고 되지. 이 플랫폼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있고 좋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제안을 했고요. 그때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르노한테 지시를 하죠. 야 빨리 합병해, 지금 빨리 합병해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기업한테 지시를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르노는 공기업이에요. 지분의 20%가 프랑스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야 이렇게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문제는 닛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르노가 아니라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였죠. 닛산이 르노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르노도 닛산 지분을 갖고 있고 지분의 비중은 좀 달랐어. 르노는 닛산 지분의 44%, 닛산은 르노 지분의 15%, 그나마도 의결권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불공평하게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가뜩이나 이 르노 닛산에서 닛산이 훨씬 많이 팔리는 시대였어요. 1998년 세기 말에 닛산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자동차 회사 다 망할 때 닛산도 망했습니다. 닛산도 거의 망해가는 상황에서 그때 르노가 닛산을 인수했고, 아니 그 소리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닛산이 르노에다 전화해서 저 한 분만 살려주세요 해서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거, 이 스토리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 카를로스 고니 여기 회장으로 오면서 닛산의 칼부림을 하죠. 전설의 칼부림을 하면서 인원 절반 이상을 감축합니다. 그러면서 닛산의 기사회생, 정말 구살생으로 되살린 게 사실인데,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닛산 입장에서 야 아무리 봐도 우리가 더 훌륭한 회사야. 르노보다 우리가 기술력도 더 있는 것 같고 팔았을 때 차도 훨씬 잘 팔려. 미국에다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파는데 르노는 뭐 유럽에다 팔아? 유럽 되게 요즘 부진하잖아. 우리가 훨씬 낫네. 잠깐만 우리가 얼라이를 계속 해야 되나? 끊을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살려준 건 생각 못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닛산 입장에서는 야 르노가 지금 FCA를 인수해? FCA를 르노가 인수하려면 주식을 더 찍어야 되는데 야 그럼 우리 주식 희석되겠네? 애초부터 우리 지분을 너무 불리하게 받았는데 지분까지 늘려서 FCA 인수하면 우리 뭐 봉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 닛산이 르노의 FCA 인수에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당연히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닛산 까부는데 가서 닛산을 가져, 더 이상 딴지 못 걸게, 아예 합병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르노 CEO 카를로스 고는 약간 불안한 입장이었습니다. 아씨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일본으로 날아갔죠. 걔가 다 해결해 오겠습니다 하면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야심차게 날아갑니다. 일본에 날아가서 그 결과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당시 일본 정부가 카를로스 고는 공항에서 딱 잡아서 가둡니다.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공금 유용입니다. 공금 유용. 닛산 직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 싶어요. 왜냐면 카를로스 고니 연간 닛산에서 받는 돈이 100억이 넘어요. 근데 이걸 공금을 횡령 맞나. 아무튼 굉장히 미심쩍은 이유로 사람을 잡아 가둔 거죠. 아니 그래 공금을 유용한 거 알겠어. 그러면 가두든가 석방하든가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가택연금을 합니다. 가택연금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는데 2년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아요. 아니 조사를 하는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재판받는데 1년 걸리고 게다가 출국 금지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있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죄인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야. 하여간 가둬놨어요. 말이 안 되죠. 그냥 누가 봐도 닛산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를로스 고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악기 상자에 숨어서 레바논으로 비행기로 탈출하는 거. 자 아무튼 그때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닛산이 얼라이를 풀었죠. 얼라이를 풀면서 그래서 야 우리 지분 좀 너네 도로 팔아. 그래서 닛산과 르노는 이제 대등한 입장이 됐습니다. 진짜 얼라이언스라고 할 수도 있고 연결고리가 연해졌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닛산은 어떻게 됐냐? 나락가셨죠. 잘 됐을 리가 없죠. 망해가던 회사를 르노가 살려준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카를로스 곤이 없으면 다시 망할 수밖에 없어. 원래 도요타 혼다 닛산이 미국의 빅3였어요. 근데 지금 판매량 보면 GM 도요타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혼다 그 다음 7등입니다.
7등. 혼다는 33% 하락했고요. 닛산은 24%나 하락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어쨌든 그때 FCA는 머쓱하게 됐죠. 야, 우리랑 합병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CEO가 잡혀가. 아니, 이게 이러라고 한 건 아닌데. 아, 좀 민망하네.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 카를로스 온이 잡혀갔는데, 야, 계속 합병해주세요. 이럴 순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를 합병해주세요 했던 FCA CEO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FCA 입장에서, 야, 계속 합병하자.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불발됩니다. 골대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골대 맞고 나온 거지. 요거를 그냥 딱 받아갖고 이강인처럼 탁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PSA입니다. 이강인이 들어간 곳은 PSG, FCA를 골인한 곳은 PSA입니다. 그래서 그 PSA와 FCA가 5대5로 합병한 회사가 바로 스텔란티스입니다. 조금 어렵죠? PSA 잘 모르실 수 있는데 PSA는 푸조 시트로엥 그룹입니다. 프랑스의 강호. 르노와 PSA가 서로 엄청난 경쟁 구도에 있죠. 르노가 인수하려다가 잘 안 됐으니까 PSA 입장에서는 아싸, 르노가 진짜 인수하고 싶었는데 저거 인수하면 우리 대박 날 것 이러면서 인수를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스텔란티스. 이로써 르노를 이겨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지금 기업들 여러 개가 나와서 정신 없으실 텐데 한번 정리해보자면 푸조,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렇게 있잖아요. 크라이슬러, 피아트가 먼저 합병됐고 푸조가 나중에 합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룹이 전부 합병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가 더 크고 이게 더 작네요? 아니고요. 사실은 초기에 이 카를라스 타바레즈라고 하는 CEO가 있었는데 이분이 프랑스인이고 푸조 CEO였어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더 크니까 크라이슬러 그룹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푸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푸조 그룹이 갑자기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쓴다? 아, 요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이 CCS2 충전기만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를 유럽에 팔 때도 충전포트는 CCS2로 바꿔서 만들어서 갑니다. 근데 스텔란티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이슬러, 푸조, 피아트 세 개라고 했잖아요. 유럽이 두 개, 미국이 한 개. 유럽이 더 크잖아. 그리고 이 자동차들이 전부 다 북미형 NACS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NACS,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을 도입하면 차를 두 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 이 합병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규모의 경제. 차 하나를 만들어서 두루두루 여러 시장에 막자. 이 취지인데 CCS도 쓰고 NACS도 쓰고 각각 만들 거면 야, 이러면 합병을 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NACS에 대해서 살짝 오해가 있는 게 전기 꽂는 포트나 USB 포트처럼 포트 핀 구성만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NACS,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은 충전기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차 쪽에 훨씬 많은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 안에 온보드 차저라는 게 굉장히 다른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개발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테슬라 방식을 사용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냐, 미국에서 크라이슬러 몇 대나 판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텔란티스 미국에서 전기차 뭐 얼마나 팔아? 얼마 안 팔죠. 근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요, 2030년까지 50%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프, 어벤저, 레콘, 웨고니어 S 이게 다 전기차로 나오는 차들이고요. 대표적인 픽업트럭 램 1500 있는데 이것도 전기차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콘셉트카도 많이 나왔어요. 크라이슬러 콘셉트카 이런 것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차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기대됩니다. 두 번째 뉴스 짠짠. 진짜 왜 이렇게 길게 되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지? 일단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에 기대하는 미국인들입니다. 지금 스텔란티스가 NACS 테슬라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현대차에도 압박이 심해집니다. 왜냐면 작년 미국 전기차 순위를 보면 테슬라, 포드, 현대기아, GM, 폭스바겐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3위입니다 폭스바겐보다 많이 팔았고 GM보다도 많이 팔아요. 근데 이 4위가 지금 다 같은 방식을 쓰고 이제 스텔란티스가 테슬라 방식 선택한다고 하니까 이러면 현대기아랑 폭스바겐은 어쩔 건데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지. 기사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하이 퀄리티 프랙티컬 EV를 잘 만드는 이런 훌륭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포드나 GM을 따라가면 그러면 CCS의 사망 벨이 울리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들 하겠구만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서 얘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NACS로 한다 하면 좋죠. 하면 좋죠. 그것도 좋은데 하여간 지금 충전 방식을 뭔가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바꾼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낡은 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기차 수요자들은 이 IT 수요자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걸 씁니다. 자동차 같으면 꼭 그렇진 않아요. 자동차 같으면 최신 터보 차저를 장착한 것보다 난 내연기관 그냥 V8이 좋아, 자연흡기가 좋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최신 모터보다 난 구형 모터가 좋아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기기 같은 거 USB-C가 나오는 분위기잖아요. 혼자서 갑자기 아, USB-A가 더 많이 팔렸으니까 우린 USB-A로 할래요. 야, 얼마나 낡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그 옛날 걸 꼰도록 만들었으면 굉장히 낡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대가 NACS 발표하는 거 이거 일단 좋은 방향이고 근데 그게 야,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현대는 넥스는 넥스고 무선 충전도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한 술 더 뜨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쨌든 지금 현대기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 회사 몇 개가 테슬라 방식으로 바뀐다. 그렇다고 해도 전기차 충전망이 깔린 게 대부분 DC콤보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근데 그게 됩니다. 왜 되냐면 지금은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충전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CCS1으로 꼭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미국 충전업체 EV고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제일 많은 게 EV고였던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폭락했죠.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EV고 저도 가보면 충전기 일부에는 DC콤보 충전 포트 있고 테슬라 포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표준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쪽으로 그냥 설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고가 이게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EV고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야, 우리 테슬라 충전 되는데, 우리 충전 되고 앞으로 테슬라 충전 더 많이 할 거야, 우리 모든 충전기에 다 테슬라 충전 포트 넣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주가 왜 떨어져, 이거 주가 떨어질 일 아니야, 이러면서 테슬라 충전 된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나, 주가는 안 오르네요. 역시 테슬라가 짱이었구나, 야 너네 그거 망다 언제 바꿀래, 이러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대도 여기서 배울 점이 있겠죠. 그냥 막연히 바꾼다가 아니라 우린 한술 더 뜬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좀 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인사이드 EV 기사를 보면요, 여기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야, 한국도 충전포드를 NACS로 바꿀 예정이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가 우리나라에 만든 EPC 30곳, 테슬라가 만든 슈퍼차저가 118곳입니다. 와, 이거 뭐 비교가 안 돼요. 슈퍼차저는 지금 추가로 짓는 곳이 60곳이라고 합니다. 올해 200곳에다가 짓는다고 하죠. 한 곳에 한 5개씩 있으니까 1000개 정도의 슈퍼차저가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현대차 E핏 보면요, 사실 그럴만 합니다. 이 충전소 보면 와, 어마어마하게 멋지죠. 근데 이게 충전하는 곳인데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 여유롭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면 여기다 차 몇 대 더 세우게 해주지, 왜 이렇게 하나 싶죠.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이 넓은 공간에 포터 한 너댓 대 와서 꽉 차 있어요. 이게 설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 이거 좀 덜 멋있게 하고 좀 많이 짓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봤을 때는 이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있고 막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이게 움직이면 이게 멀쩡할까? 당연히 고장납니다. 당연히 충전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벌써 사용 중단인 곳도 있고, 그리고 EPIT 지금 사업자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EPIT은 그냥 사실 외주에 가까운데, 이런 게 아니라 현대가 정말 확실히 야,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이야, 전기차 만드는 건 못지않게 이 충전기 설계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민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럼 반면에 슈퍼차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러냐,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슈퍼차저 생긴 거 보면 그냥 그래요. 보시면 뭐 충전기 이렇게 있고 디스플레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단순하잖아요. 뭐 삐까번쩍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에서 딱 빼고서 충전선을 딱 드는 순간에 와, 이건 혁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짤막하고 너무 가볍고, 그냥 결제를 안 하는데 충전이 그냥 돼, 꽂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차에서 뚜껑을 열 필요가 없어. 근처로 가면 알아서 뚜껑이 열립니다. 꽂으면 돼요. 아무리 소중한 내 차지만 흙탕물 튀어서 더럽잖아. 그거 내 손으로 안 만지고 저절로 열리고 그냥 꽂으면 되죠. 그게 너무 좋죠. 충전기 자체에 디스플레이도 없고 아무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도 엄청 빠르고 고장도 안 나요. 와, 너무 깔끔합니다.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 중에 70%가 고장난 충전기로 인해서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슬라는 그런 게 거의 없죠. 고장나서 뭐 불만이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상한 면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노트북 쓰잖아요,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벽에 콘센트 있는 거 그냥 꽂아서 써야지. 콘센트가 있는데 거기 갑자기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매일 사용하는데 거기다 카드를 대, 패스워드를 쳐, 승인을 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꽂아. 괜찮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매일매일 충전하잖아요. 인류는 전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애초에 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꽂으면 작동되게 해야지. 아니, 페인은 어떻게 해요? 차에 다 있잖아. 차에 디스플레이 이만한 거 있고, 코드는 그냥 전기만 나오는 거면 되지, 거기에 무슨 결제 시스템을 붙인다 뭐 이것저것 붙인다 이렇게 합니까? 사실 뭐 이해는 됩니다. 충전 사업자 따로 있지, 충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또 따로 있어요, 자동차 제조사 또 따로 있고, 서로들 상대방 일에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충전기 계속 복잡해지고 충전 시스템 계속 어려워지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물건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한국도 NACS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NACS로 바꾸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바로 CCS2라는 방식이죠.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정에 들어오는 게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맞긴 맞는데 미국에 110V 있고 220V 있잖아요. 110V는 단상, 220V는 이상이죠.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변에 전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면서 저희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식 CCS1보다 유럽식 CCS2가 훨씬 적합합니다. 무조건 CCS2였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완속 충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AC 충전, CCS2는 22kW에서 43k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CCS1은 7kW 정도가 한계예요. 충전 속도의 차이가 적어도 3배에서 6배까지도 빠릅니다. 엄청난 속도 차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체 왜 CCS1을 표준으로 처음부터 채택했나? 당시 미국의 방식이 CCS1이어서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기 좋게 하려고 했다 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발표는 그랬습니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왜 CCS1을 쓰나? 미국은 이상 전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삼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어렵죠.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정리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혹시 영화 커런트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니 왜 못 봤어? 베네딕트 컴버비치 나오고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 나옵니다. 모든 장면이 대박이에요. 한번 꼭 한번 보세요. 내용도 재밌어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이분이 토마스 에디슨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 이분은 니콜라 테슬라. 이 직류와 교류를 가지고서 무인장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커런트는 뭐예요? 전류죠, 전류. 에디슨은 직류를 만들어서 잘 나가는 사람. 테슬라는 교류를 만들어서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테슬라 씨는 천재적인 면이 있는 좀 괴짜 같은 사람. 에디슨 밑에서 일하다가 에디슨이 주기로 한 보너스 같은 걸 안 주고 좀 막 부려먹고 이러니까 야씨 열받아 하면서 때려치고 간 곳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교류를 최적화하는 걸 개발해서 미국 전역은 교류 송전이 맞다. 에디슨은 직류 송전이 맞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누가 이겼을까? 결과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집에 교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이 이긴 거죠. 멀리까지 효율적으로 가니까 무조건 이게 맞죠. 생전에 에디슨도 원래는 알았습니다. 근데 에디슨은 뜻을 굽히지 않았죠. 맨날 교류는 위험하다. 교류를 잡으면 너 감전돼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기자들 모아놓고서 교류를 말한테 흘려서 말이 죽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도 여기 감전돼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은 직류 송전을 자꾸만 주장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효율 면에서 교류가 훨씬 뛰어나다 하면서 에디슨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테슬라 씨나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했던 바는 원래는 220V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에디슨이 뭘 했습니까? 전압 좀 안전하게 낮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됐고 웨스팅하우스도 깔았지만 제네럴 일렉트릭도 상당수 전원을 깔았습니다. 게다가 전구도 제네럴 일렉트릭도 전구를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다 110V 기반이었어요. 그냥 호환성을 생각하면 제네럴 일렉트릭이 깔았던 그 지역을 웨스팅하우스가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220V로 다 만드느니 그냥 110V로 하자. 이래서 110V 송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래 110V였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원래 전후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당연히 미국식이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110V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80년대 사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집에 110V와 220V가 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포트까지 바꿔주진 않았어. 여기 포트는 이제 110V가 됐고요. 여기 포트는 220V가 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설치하는 건 자기가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 툭 하면 터졌습니다. 220V 제품을 110에 꽂아서 작동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맨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삼촌이 그러시더라고. 다 바뀌는데 무려 30년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정전되는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220V가 되고 효율이 높아지면서 정전되는 일이 거의 사라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가정에서 보면 220V가 들어왔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벽에 있는 건 220V 동그란 거 두 개, 이렇게 콧구멍 두 개로 지금 돼 있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찌르면 감전됩니까? 젓가락으로 팍 찌르면 감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0%의 확률. 전원이 나오는 곳은 한쪽입니다. 둘 중에 한쪽만 전원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중립선이에요. 그래서 이쪽 한쪽은 어떤 식이 되냐면 위상이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런 위상이 됩니다. 그걸 한쪽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V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보내지니까 이게 단상 2선식이다. 그럼 미국에는 어떤 게 들어오나? 미국의 집에서 코드 딱 꽂으면 뭐가 들어와요? 미국은 110V와 220V가 다 들어옵니다. 미국 집에 들어오는 이 전원은 2상 3선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110V도 될 수 있고 220V도 될 수 있는 송전 방식이죠. 집안의 대부분은 110V를 쓰지만 뭐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220V를 그냥 받습니다. 코드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겨서 잘못 꽂을 일은 없죠. 그래서 미국은 엄밀히 말하면 110V, 220V는 아니고 120V, 240V입니다. 아까 미국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상이라고 해서 하나는 전원선, 하나는 중립선이잖아요. 그래서 둘을 연결하면 220V를 쓸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 젓가락을 꽂아보면 여기 꽂든 여기 꽂든 100% 확률로 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전원이 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한 선에서 전압이 절반이잖아요. 240V가 한쪽에 오면 그거 잡았을 때 바로 감전될 거잖아.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 개로 나누면
120볼트가 되잖아요. 만졌을 때 감전이 되지만 감전이 사고가 그렇게까지 나진 않는 정도. 미국은 그때 에디슨이 만든 공포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전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알겠는데 문제는 삼상전원입니다. 우리나라 유럽은 한계의 선이 220볼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합은 이 220볼트의 루트 3을 곱하면 되는데 루트 3이 0.73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상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380볼트 정도 됩니다. 미국은 하나의 선에서 나오는 게 120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120볼트에다 루트 3을 곱하면 208볼트가 되죠. 그러니까 유럽은 삼상이 300볼트에서 400볼트 되고요. 미국에서 삼상을 쓰면 208볼트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상을 쓰더라도 전압을 더 올릴 수가 없다. 지난번 영상 저희가 올렸을 때 아닌데 미국에서도 삼상 쓰는데 하시는 분 계셨는데 삼상이 왜 있나? 모터를 돌리겠다 할 때 효율 때문에 삼상이 있는 거지 이 고압을 쓰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굳이 삼상을 쓸 이유가 없고 전기차도 결국에 충전해야 될 배터리가 DC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서 충전해야 되는데 삼상이라고 해서 뭐 전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엔 삼상을 쓸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고성능 에어컨을 쓸래요? 전압을 더 받을래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은 삼상이 왜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상을 쓰는 빈도가 훨씬 적겠죠. 그게 테슬라하고 무슨 관계인가? 테슬라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냥 충전 포트를 만들 때 삼상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삼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 포트로 만들었죠. AC 충전, 가정용으로 바로 직결 충전을 할 때 220V 두 선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7kW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 한 선이 220V, 삼상 4선식을 사용하면 400V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애초에 당연히 충전을 고전압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라면서 고전압 포트를 만들었고 그게 CCS2입니다. 이 CCS2를 처음 만든 회사가 마네케스라고 지난 10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제가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나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요. 단상이 없습니다. 일단 같은 높이에서 이 앞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럽 기자가 물어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알겠는데요. 마네케스 포트를 장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유럽이 밀고 있는 방식인데 이 테슬라 포트는 북미형이니까 2선을 사용하게 되면 7kW에 묶이니까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삼상선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계속 했던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마네케스는 콤보가 아니었어요. 아래쪽에 이 추가 DC선이 없고 위에 있는 요것만 갖고 DC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었습니다. 사실 아래쪽에 있는 이 콤보는 뒤늦게 이 유럽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걸 사용하니까 이것의 호환성을 위해서 추가로 붙이는 콤보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저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자동차의 CCS가 뭐고 마네케스가 뭔지 전혀 몰랐던 시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CCS1을 표준으로 채택할 때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쏘아붙이는 저 기자처럼 좀 더 지적하고 좀 더 알리고 좀 더 노력했다면 우리나라의 CCS1이 아니라 CCS2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나고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훌륭한 기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CCS2는요 일단 20kW로 충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정도는 충전돼요. 최근 들어서 그거 높여서 43kW AC도 충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어지간한 급속보다 더 빠른 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급속이 더 좋잖아. 급속이 더 좋죠. 맞죠? 맞는데 급속을 모든 곳에 설치할 순 없잖아요. 급속은 일단 충전기가 이만합니다. 테슬라 충전기 작다고 하지만 이만해요. 그리고 그 뒤에 냉장고만한 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정도 돼야지 이걸 직렬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CCS2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배전되는 그 전원을 그대로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훨씬 줄이면서 훨씬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직류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주차장 칸칸마다 다 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급속을 놓고 보면 테슬라 NACS가 좋지만 완속을 놓고 보면 CCS2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감론을 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지금 DC콤보 그러니까 CCS1을 없애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CCS1이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방식이거든요. 그걸 우리만 쓰니까 이걸 바꿔야지 마땅한데 급속이 편리한 테슬라 북미형 소켓을 쓰느냐 아니면 완속이 빠른 유럽식 CCS 방식을 쓰느냐 이게 지금 갑론을 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뭘로 바꿔도 지금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안 바꾸는 게 제일 나쁜 결정이고 둘 중에 하나로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준법정신 좋은 거 좋습니다. 뭐 환경에 순응하는 거 좋아요. 뭐 표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이 있고 그걸 지키려는 마음 맞긴 맞는데 뭔가 따라가야 된다는 건 2등의 사고방식이죠. 1등 정말 선두주자가 만드는 건 당시의 표준이 아예 없는 것들이에요.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아이폰이 뭐 어떤 표준을 지켰을까? 뭐 모든 게 다 새로웠잖아요. 칼벤치가 처음 자동차 만들 때 그때 뭐 표준이 있었을까요? 테슬라의 첫 전기차 그게 뭐 표준을 지켜서 만들었을까?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 그걸 영원히 그 표준을 지키라고 만드는 게 아니죠. 기술 표준이라는 건 사실 누군가 깨트리라고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만 표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테슬라 방식을 따를지도 모른다, 따르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충전회사잖아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테슬라 충전기 있으면 테슬라가 돈을 벌 거 아니냐. 그게 얼마로 돼 있냐면 2030년에 연간 4조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4조? 와 대박 이라고 하기에는 테슬라 작년 연매출이 110조가 넘습니다. 3% 4% 되는데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경쟁자에게 우리가 표준을 개방한 거 이거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경쟁에서 이 전략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충전기는 압도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돼요. 테슬라가 더 비싸더라도 난 충전 시스템 때문에 테슬라 산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게다가 테슬라 충전기가 다른 충전기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많거든요. 정말 테슬라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무기를 상대방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게다가 충전 경험도 나빠질 거잖아요. 슈퍼차저 테슬라만 썼는데 포터 본거 와서 여기 서 있으면 얼마나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겠어. 연간 4조 원 더 버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60년대 볼보가 이 3점식 안전벨트 만들어서 특허를 모두 풀어서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황, 그런 상황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눈앞에 돈을 쫓는 사람들은 아마 작은 상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큰 상인이라면 이렇게 거대한 담론을 펼쳐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의 스케일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고요. 우리도 남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